영화 속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수많은 슈퍼히어로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괴력을 발휘하고 번개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슈퍼히어로들도 있지만 순식간에 사물을 얼려버리는 슈퍼 악당도 있죠. 하지만 이런 슈퍼파워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서 영화 속 슈퍼히어로들의 능력이 현실에서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블 슈퍼히어로의 빅브라더 아이언맨입니다. 천재 엔지니어 토니 스타크가 과학의 기술로 만들어낸 첨단의 수트를 그 힘의 원천으로 하는 아이언맨은 아마도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슈퍼히어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현실화하기에 말도 안 되는 가상의 기술이기 때문에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에서는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두 가지 능력을 선정했습니다. 티타늄 수트에서 나오는 엄청난 파워, 그리고 음속을 돌파하는 활공 능력입니다.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불리는 외형 강화 수트의 경우에는 이미 1890년대 러시아의 과학자가 설계도를 그리기도 했었고 1960년대에는 제네랄 일렉트릭에서 시험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산업과 의료 분야에서는 실용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엑소스켈레톤 디자이너 마크 박사는 군용으로 개발 중인 엑소2가 현실적으로 가장 진보한 강화 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보다는 그나마 수트에 가깝고 몸 전체의 근력을 지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 중인 프로토타입이지만 그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술로는 아이언맨 수트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아이언맨의 비행 능력은 어떨까요? 아이언맨 비행의 차별점은 무언가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트 자체의 추진력으로 자유롭게 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에서 찾아낸 가장 근접한 기술은 바로 파워 제트윙입니다. 두 명의 전직 파일럿들이 개발 중인 이 장치는 제트 엔진 추진력으로 날아갈 뿐만 아니라 핸들이나 조종관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언맨처럼 조종사의 몸으로 방향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도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이착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낙하하고 내릴 때는 낙하산으로 착륙해야 합니다. 또 최고 시속 320km까지 달하긴 하지만 15분밖에 비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더불어서 가격이 한 대당 2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제한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엑소스켈레톤과 제트윙 이 두 가지 기술만 장착하더라도 그 비용이 벌써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토니 스타크 같은 억만장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슈퍼히어로는 마블의 꽃미남 왕자 토르입니다. 토르의 망치는 번개의 힘을 조종할 수 있는데요. 신화의 바탕을 둔 가상의 능력이긴 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이 능력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에서는 테슬라 기술의 전문가 아론 코스코의 도움을 받아서 막대한 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접 제작합니다. What exactly is a Tesla coil? It's a system that allows us to take a low voltage and turn it into a really high voltage. Yes.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 코일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220V의 일반적인 전력을 100만 볼트의 초고전압으로 바꿔줍니다. Here it comes.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토르가 아닌 이상 이 막대한 전력을 그냥 사용했다가는 바로 통구이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100만 볼트의 전류에도 안전한 특별한 수트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조체 물질로 되어 있는 절연 고무나 다이빙 수트 같은 고무 수트를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전류가 더 좋아하는 도체 재질의 수트를 입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When the electricity touched the suit, it would much rather crawl along the surface than go inside. The monkey is not very conductive. So it's much easier for the electricity to pass through the suit than it is our bodies. Exactly. 그럼 이제 전기도 준비됐고 수트도 입었습니다. 토르의 망치 대신 좀 더 안전한 모양의 도체 막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도대체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Yeah. Yeah. 실험에서는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만 사용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저 정도의 고압 전류를 직접 맞으면 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언맨에 비해서 토르의 능력은 거의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코일과 타워, 수트까지 합하면 총 비용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거기에 이 엄청난 장비를 휴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 휴대한다 하더라도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토르의 능력도 오딘의 신비한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히어로가 아닌 빌런입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가장 망작으로 꼽히는 영화지만 그 만화적인 색채만큼은 인정할 만한 영화 배트맨 대 로빈에 등장했던 미스터 프리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물체든 사람이든 즉각적으로 얼려버리는 미스터 프리즈의 능력은 지상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 액체질소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대기 중에서 영하 196도로 존재하는 액체질소는 닿는 즉시 모든 열을 흡수할 정도로 강력한 냉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 공업용 용도로 냉각건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Behold, the industrial cryo gun. 하지만 아주 가까이서 그것도 한참을 가격해야 한쪽 면만 겨우 얼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는 이를 슈퍼 사이즈로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대상 물체와 거리가 몇 미터만 떨어져도 액체 질소의 냉기가 곧바로 증발되어 버리고 말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냉매로 직접 얼리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고 그 물을 얼려 보기로 말이죠. In 3, 2, 1. 이번에는 좀 그럴듯한데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즉각적인 냉각이 아니라 그래도 한참을 쏴야 겨우 얼릴 수 있고요. 명색이 슈퍼빌런이 저 엄청난 장비를 트레일러로 끌고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능력 중에서 그나마 가장 저렴한 150만원 정도의 실현 가능한 면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상으로만 생각되던 슈퍼히어로 능력들을 이렇게 현실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는 황당하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소재들을 직접 실험을 통해 밝혀보는 다큐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셨던 에피소드처럼 SF영화의 단골 소재인 제트팩, 홀로그램, 엑스레이 안경 같은 가상의 기술들이 현재는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Here we go, starting up. 은행을 터는 강도의 기술들을 재구성해 보기도 합니다. 황당하고 재밌는 실험들의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시라면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 거기에 전문성까지 더해진 실험 영상 화이트 래빗 프로젝트가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